백두산이 폭발한 것은 서기 946년입니다. 그때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된 것이 백두산 천지인데요. 백두산이 백두산으로 불리게 된 것은 서기 946년부터입니다. 당시 화산 폭발로 인해 멀리서 봐도 흰 화산재가 보인다는 산의 뜻으로 백두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.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화산 중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활화산은 바로 이 백두산입니다. 최대 깊이 380m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는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. 촬영을 해본 결과 백두산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바위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. 사실 이 공기방울은 마그마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.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입니다. 그렇다면 만약 백두산이 다시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? 946년 첫 폭발 당시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5cm 넘게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천여 년 전과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고 가정하면 반경 60km 이내 지역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에 파묻혀 쑥대밭이 되고 폭발 후 8시간이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화산재가 흩날리게 됩니다. 백두산 천지 아래에 있던 고밀도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분출하면 인근 반경 50km 일대의 주민은 질식사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백두산 천지에 220억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 백두산이기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것입니다. 만약에 서기 946년과 같은 백두산 대폭발이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면 1815년 탐버라 화산 대폭발 이후 전 세계 인류가 겪었던 재앙이 똑같이, 아니 그보다 몇 배의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